첫 번째 단계는 구글 크롬에서 검색창을 클릭하여 팀뷰어를 검색해야 한다. 타입 인 팀뷰어. 클릭 팀뷰어. 클릭 무료 다운로드 클릭 하이라이트 클릭 다운로드 클릭 저장 하이라이트 왼쪽 하단에 다운로드한 파일 팀뷰어 밑줄 셋업 밑줄 x64 열어서 실행하기 클릭 하이라이트 클릭 팀뷰어 밑줄 셋업 밑줄 x64 클릭 동의 다음 팀뷰어가 실행되면 다음 단계에서 팀뷰어를 오픈하고 팀뷰어에 로그인을 클릭한다. 클릭 구글로 계속 진행 메일로 인증받은 암호화 키를 복사하여 붙여넣기 해야 한다. 암호키를 입력하고 클릭 로그인. 왼쪽 상단의 홈 버튼 밑에 원격 지원 화살표 키를 클릭한다. 클릭 여기서 연결. 클릭 참가자의 아이디 미러링할 핸드폰에 팀뷰어 아이디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타입 인 참가자의 아이디와 클릭 연결. 아이폰 팀뷰어가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폰 팀뷰어 연결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폰 팀뷰어 연결이 되었다. 컴퓨터 화면에 모바일 미러링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